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실시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영어 영역 해설 강의 18번부터 45번까지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하세요. 이 글 18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목적 추론입니다. 마지막 부분 대어포로 시작하는 문장 Therefore, we kindly request that you visit the management office during our office hours to claim your package의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배달된 물품을 찾아갈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 19번의 출제 의도는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 추론입니다. 자, 처음 앞부분에는 버스를 놓쳐서 다음번 버스까지 3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자가 프러스트레이드로 좌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크리스마스 선물로 택시비를 다른 사람에게 받고 감동을 받는다. 터치드란 표현으로 연결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 프러스트레이티드에서 터치드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 20번의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추론입니다. 글의 뿌부분에 더욱이 가독성의 관점에서 과학자는 항상 독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과학자는 독자의 관점에서 글을 쓸 줄 알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squeeze economies into a test tub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 21번의 출제 의도는 어구의 함축음이 추론입니다. 주어진 문장 you cannot squeeze economies into a test tube는 당신은 경제를 시험관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Conduct controlled experiments on the economy가 정답됩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2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요지 추론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The present can change the past.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 And the future can change the present. 그리고 미래가 현재를 바꿀 수 있다. 라는 문장 속에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결말에 따라 이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입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3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주제 추론입니다. 매장지에서 나온 뼈 또한 우리에게 차이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치아와 긴 뼈에 대한 화학적 동위 원소 분석은 집단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나 무기질을 섭취하고 있었고 일부에게는 질병 및 그들의 노동으로 인한 더 큰 신체적 부상에 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답은 1번 The Evidence of Social Inequality Found in Asian Barriers입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4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제목 추론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 but 다음을 한번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결합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능력 중 하나를 항상 보유할 것인데 즉 새롭게 관계 맺고 새 친구들을 찾으며 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 속에 이 글의 제목에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2번 A break in a bond, a new beginning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25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4번이 잘못됐죠. 세컨드를 서드로 고쳐야합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죠.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5번의 출제 의도는 도표의 내용 파악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 그 세컨드를 서드로 고쳐야합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앤 벤크로프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자, 일단 5번이 틀렸죠. 3명의 남자 대원이 아니라 3명의 다른 여자들이라고 했죠.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2023 그린필드 시리 런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7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일단 4번 틀렸죠. 날짜와 상관없이 등록비는 동일하다. 아닙니다. The registration fees depends on the date you sign up. 여러분이 등록하는 날짜에 따라서 이 등록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진다 이랬습니다. 동일하단 말은 아니었죠.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블루힐 애플피킹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8번의 출제 의도는 실용문의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12 years and under must be accompanied by adult란 문장으로 보아 정답은 5번 12세 이하는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29번의 출제 의도는 어법상 틀린 표현 찾기입니다. 자, 5번이 틀렸죠. becoming을 became으로 바꿔야죠. 왜요? 주어가 나와 있죠. 주어가 나와 있는데 professor란 주어에 걸리는 본동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에 becoming을 became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 30번의 출제 의도는 문맥상 부적절한 어휘찾기입니다. 많은 음악가는 기술의 제약과 이점에 저항했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말이 맞습니다. 즉 4번의 레지스턴트를 리셉티브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1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에 적절한 표현 추론입니다. People have remarkable ability 다음에 to ignore their own failures를 쓰는 게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2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2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에 적절한 표현 추론하기입니다. 그 regardless로 시작하는 문장 regardless of where you place the limits of linguistic effects on cognition. There is evidence that at least some of the things that we perceive and remember differ depending on what labels we use입니다. 즉, 인식에 미치는 언어적 영향의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와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의 일부는 우리가 무슨 라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증거가 있다. 라는 요 문장에서처럼 우리는 정답 3번 What labels we use를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3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3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에 적절한 표현 추론하기입니다. 그 As modern people로 시작하는 문장의 끝부분 Ancestral spirit have a broader perspective that can calm the disquieted soul. 조상들은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킬 수 있는 더 넓은 시야가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calm the disquieted soul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4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4번의 출제 의도는 빈칸에 적절한 표현 추론하기입니다. The way로 시작하는 문장 보세요. The way to prove that you truly understand what you speak and write, that you truly are original, is to put them into practice. 이게 정답이죠. 즉, 정답 1번, put them into practice,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게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말하고 쓴 것을 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독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 put them into practice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5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파악하기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과 4번 문장은 아무 상관이 없죠. 4번 문장, 확대 가족에서보다 핵 가족에서 부모의 사랑을 두고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이 더 많았다. 이 문장은 전체 글의 흐름과 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6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6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그 B번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 B번의 둘째 줄 There is not necessarily so라는 게 박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박스 뒤에 B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리를 예를 들어보자 라는 표현 A가 쫓아오고요. 마지막에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A번 문장이기 때문에 this로 시작하는 문장 C는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B, A, C 이게 정답이 되죠. 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7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7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일단 박스 안에 마지막 부분 We blindly trust the reality we construct 에서 그 construct를 imagine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왜? 첫째 줄에 나오는 imagination이 둘째 줄의 painting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박스 문장 다음에 this가 연결되는 게 맞죠. 왜? B번의 this가 박스 문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박스 문장 뒤에는 B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This is the best witness in visual illusion. 이 문장과 연결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B번 문장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whenever you are with another person, ask him or her to close their eyes로 시작하는 문장. 다른 사람들과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보고 눈을 좀 감아봐. 뭐가 보이니? 이런 걸 제안하는 문장 C가 연결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에 그 C에 대한 결과로서 A번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 결과가 이런 거다. 여러분이 발견하는 건 이런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A번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B, C, A로 연결되는 게 맞죠. 따라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8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8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8번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파악하기입니다.
그 4번 뒷부분에 The researchers found this improved students' performance on subsequent problem solving에서 This improved students' performance on subsequent problem solving이 가리키는 말은 주어진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9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39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39번의 출제 의도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파악하기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in contrast로 시작하는데요. 4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은 4번 앞에 나오는 제레미 벤담이기 때문입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서로 대조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끝나는 4번 부분에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0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0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 40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요약문 완성입니다. 현재 존재한다는 음악의 특성은 정규 음악 교육에서 간과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적 지식 전달이 우선시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A에는 overlooked를 쓰고 B에는 prioritized를 쓰는 게 맞죠.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1번에서 42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1번에서 42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핵심어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The Dominion of Nature, 자연의 지배라는 말은 4번 반복됩니다. 따라서 자연의 지배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변했느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이 글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Changing Perspectives on the Dominion of Nature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C번의 Invisible은 Visible로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3번에서 45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3번에서 45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3번에서 45번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화면을 멈추고 해석을 참고해보세요. 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글 A 뒤에는 마르타가 초기에 저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가 인내력 있게 그녀에게 다가간다는 내용 D가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에밀리가 마르타의 그림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구역을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한 에밀리의 깜짝 쇼를 보고 C에서 마르타가 감동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A에 이어질 내용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D, B, C입니다. 따라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44번의 출제 의도는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기입니다. 자, 2번의 B만 에밀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마르타를 가르치죠. 따라서 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번의 출제 의도는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2번이 틀렸죠. 미술 전시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마르타의 작품만 전시했다는 건 아니죠.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10월 12일 실시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반드시 모범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